어, 템 많으면 보정. 이거 인성 많이 붙었는데. 거보가 다 나왔는데. 카카 갱갱 하겠습니다. 슛! 갱플로 가자, 이번 판에는. 버프 먹은? 갱플랑크 가스. 동적 방어 제대로 카운터. 8플랭크. 빵! 연승으로 가보자고. 빵! 빵! 호호! 깔끔했죠? 몇 장 안 빠졌는데 지금 좀 치자. 하면서 우세 뽑아버리기.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벨트에 장갑에 그냥 잘 하는 짓이다. 바릅시다. 상대로 그렇죠. 좋아요. 벌레 만나. 어, 잠깐만. 하! 친구야, 이혼 충격기를 왜 박은 것이야? 올 파렵지 영상에 이혼 충격이 버그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혼 충격이 지금 데미지 없잖아. 그렇죠? 죽는 거야. 어, 템 안 박. 템이 있는데 없어. 어. 레이저단에 스태킹 말고 이혼 충격기 박으면 승률 팍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성배 쓰자고. 성배 항상 괜찮은 것 같아. 빵! 정손 들어갔으면 이길만한 차이가 아니었나. 썬파가 있더라도 그건 아니네요. 성배로 하나 더 잡아봅시다. 거결 스택 빵! 좋아요. 좋았다. 요렇게 조금 많이 쓸 것 같거든, 느낌상. 어, 너무 세. 어우, 오세. 돈도 많고. 어, 팔찌 오늘도 방금 켰어. 얼마까지 칠까? 이게 너무 많이 안 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빨리 찍으면 성배갱 필 돼가지고 지금 바로 48 치시면 안됩니다. 성배갱 필 돼가지고 일단 옆에. 야, 이거 조준경도 괜찮겠어요. 이거 2%의 공격력 버프까지 있고 조플랭크 조준경으로 합시다. 아, 파이크를 통한 이제 딜라인 견제의 목적이었는데 파이크 쓰지 말자 그냥. 정손에 그냥 이런 색깔. 마구마구 찍는 중입니다 지금. 나서스도 가능하면 삼성 찍으면 좋긴 한데 자리가 조금 애매한 거. 정손에 이온을 쓰는 게 템각은 제일 좋긴 해. 잠깐만. 여기서 스탑. 그죠? 제발 그림에서 갱플 떠나, 제발 떠나. 응, 바로 정손 박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정손 이온도 좋아가지고 하나만 더. 아, 근데 마우스 바꿔가지고 못 박을 수도. 피지컬 딸려서. 회색 굿을 안 먹고 돌아서 파랑색 먹기.
가겠습니다. 전선이 찍. 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배를 누구 주냐? 아 진짜 또 이크 써야 될 듯. 야 룰루랑 싸울 때 룰루한테 선택했어? 안 당해서? 좋다. 이길 수 있다. 빵! 도타. 갱갱. 빵! 시원하잖아, 그죠? 어, 불 꺼, 임마. 팔죽이 롤렛 하는데. 좋댔다. 8기 태소 3신기 다 나왔다. 이거거든요. 요즘 삼성이 암라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 막 찍으면 안 돼요, 그죠? 진짜 원맨이야. 갱갱갱 윤두님 진아 3,000원 감사합니다. 등수대로 설행 치면 되나요? 바로 나가. 아직도 안 나갔어? 바로 갱 플랭크 하는데. 큰 그림으로 황소까지 봐도 곡궁 결투가 까봇 황소. 그러면 4황 애니까지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모르가즘 치감이 없어서 아우솔 갱플랭크 궁이 치감이야. 밀리는 속도 안 보여? 아우솔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라피 담백하게 그냥 결투가 결모르가즘 하고 깔끔하게 그냥 황소 말고 결모르가즘 해가지고 가자고. 조개 곡궁 갈게요. 어우 피드리저 좀 카운터를 찍고. 뽀로로짱 12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피감은 약자나 반응거지 다 존나 그냥 말 안돼. 어 8시즌 8.5시즌 우세를 안 없앴다? 운영덱이 굉장히 좀 불리하다 그죠? 이렇게 밸류덱이 버러지 취급 받았던 적이 없는데 그죠? 역대급 시즌이다. 8시즌 8.5시즌 그죠? 업을 왜 치나? 버럭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죠? 유동적으로 다 가능해. 이건 좀 안 유동적이겠는데? 어 결모로 가자. 요건 요렇게 결모를 받은 영웅증강까지도 있고 삼성보이야 너무 쉬워. 애초에 영웅증강 왜 만들었어? 쳐 맞는 거야. 네가 불타는 이유 팔업자 안 만나서 이 새끼야. 빵 그냥 빵 그냥 씨. 빵테랑 리신 뒤에 숨어 있으면 안 쳐 맞을 줄 알았어? 바로 그냥 몸 뚫리는 거야. 팔업지는 샷건이야. 어, 싸가지 없는 그 메카 뒤에 숨는 새끼들? 바로 그냥 통으로 죽입니다. 팔업지는. 아, 슈바라. 팔업지 기분 좋게 저기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알리스타는 삼성 못 찍어. 맞죠? 찍어도 니르란데. 아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라인이 다 죽었잖아. 하하하하 갱 이 새끼야 그냥 씨.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 얘기하고 있었어. 장인 유독 모르가즘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온 충격기가 너프먹은 지금 모르가나의 가치가 조금 더 올랐다. 진짜 레오나가 역대급 버러지 캐릭이야. 아니 물론 좋긴 하거든 상황에 따라서. 근데 봐봐 가렌 탱 쓰고 15원짜리 그냥 가렌한테 희생하잖아. 맞아. 럼블 나와가지고 이퀄라이저 크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맞아. 이건 좀 빡세겠다. 밸류 잘 밸류가 너무 높아. 오코 이성이 다 너무 많아. 피들 이성, 찬나 이성, 레오나 이성,
갱갱 이 새끼야. 굴에 왜 가냐니까. 아이오니아 추격기도 괜찮고. 용의 발톱을 먹어야할까. 용의 발톱 먹죠 저도. 삼성배를. 아 삼성배 여차 못하잖아. 용.. 어 잠깐만. 아 그냥 용.. 아 모르가 나 있으니까 그냥 솔라리로 앉아서 먹어주자. 구레벨을 왜 가. 그죠. 여기서 그냥 3%씩 더 늘려주면 돼. 우세가 너프를 해도? 그래도 일단 리롤링이 너무 좋아. 무서워. 모르가나 방막각 있어가지고 막각도 안 박아. 갱플랭크 슈발 그냥 인간 치감이어서 치감도 안 박아. 씹사기대가 아니야 이거. 이 새끼가 근데 리신 3성이어서 3포 추가요. 좋됐다. 해커한테 불렸대. 근데 어이가 이런 말까지 해도 돼? 밤 끝도 없이 파르치 자르러 온 거야? 걔가 그냥 정신을 놨구나. 어. 이 원탱충들 싸가지 없는 암살자 없다고 하드탱커 메카 같은 거에다가 가골 같은 거 존나게 처박아 놓고 딜라인에서 극딜러로 쇼부 보는 새끼들 다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대장 파렵치가 또. 하여튼 이번 시즌 문제가 많아 시너지적으로. 그죠. 그냥 침묵의장 막 시원하게 그냥 샤워까지 시킬게요. 애들 좀 냄새난다. 내가 좀 거칠어. 안 씻고 왔어? 이런 거 진짜 싸가지 없잖아. 503성에 그냥 3방템 넣은 새끼. 그죠? 진짜 싸가지 없잖아. 제대로 교육 들어갈게요. 이런 거 못 들어가지고 적던 적. 그죠? 하루 이틀이냐고 우리가. 그냥 딜라인부터 파르치는 거. 야 밸류대기 3등 하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네. 어 잔나도 넣어주고 싶은데 사실 전투가 빨라서. 알리야! 왜이래! 갑자기 파렵지. 기분 좋게. 그죠? 33% 어? 운 좋으면 깔끔하게 3구로 마무리할 수도. 봐줬다 임마. 너 불쌍해가지고 침장 1로 할 수 있었거든요. 봐줬습니다. 밸류대 2등 하라고. 룰루도 피했잖아. 룰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기어나가는데 또 한 세월이어가지고 2열 배치를 많이 하는데 파렵지 무서워서 그냥 빤스런 쳤잖아. 아니 뭐 이렇게 해줘도 못 이기면 어떡해. 침장도 안 맞췄는데. 그죠. 왔다갔다 해 임마 그냥. 어. 찍기는 거야. 깔끔하다. 뭐 먹게? 편한 거 먹어. 구원이나 먹자.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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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삼성 볼 거 아니냐, 그죠? 조금 있으면 3퍼 추가요. 서풍 견제는 좀 약자 같네. 서풍 견제는 내가 약자라서 한 게 아니야. 팔 고소공포증 있어.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멀미나. 떠도 이기는데 멀미나.
깔끔하게 2연속을 때리죠. 다음!